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실제 제조 기업에서 정말 필요한 PLM이라든지 AI가 무엇일까, 그러한 주제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크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 파트입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미래 제조. 가 어떤 모습이고, 우리가 제조기업에서 이 디지털 변화 그리고 AI PLM을 도입을 할때 어떤 점에 유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기업에서 실제 이러한 부분을 도입을 할때왜 실패하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파트는, 그렇다면 기업에서 어떻게, 기업에서 진정 필요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실제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이제 얘기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독일에서 얘기하는 독일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에서 얘기하는 참조 모형인 라미 4.0이 있습니다. 요 모형이 가장 미래 제조 산업에 있어서 미래 제조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을 하는 모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보시면 라미 4.0에서 제기하는 핵심되는 내용을 이미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거기에는 크게 세 가지 축이 있는데요. 우선 저희들이 이제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공장이 있을 때 공장에 있는 각종 설비로부터 그 다음에 설계 정보, 그 다음에 생산 계획하는 비즈니스 정보까지 연결하는 레이어 층이 있고요. 여섯 개 층으로 일반적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어떤 기획부터 시작을 해서 제품이 폐기되기까지의 과정을 나누는 X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주로 이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부르는 PLM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축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제품과 실제 사용하는 고객이라든지 공장을 벗어나는 세계와 연결되는 그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이제 보시는 이 화면이 독일에서 2016년도에 이 개념을 발전을 시켜서 네 가지의 어떤 프로세스로 아홉 가지의 어플리케이션 시나리오를 발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조 현장에서는 이두 가지 개념을 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 그 프로세스가 제일 위에 있는 그 PLM 프로세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설계단에서 이루어지는 그 PLM 프로세스인데, 거기는 그 세 개의 어플리케이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IPD라고 있고, 요게 이제 핵심적인 제품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전통적인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눈여겨봐야 될두 개의 어플리케이션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두 번째가 뭐냐면 스마트 제품, 그리고 스마트 생산이라는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를 할때 스마트 제품과 스마트 생산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에 하나 있는 CR이라는 게 뭐냐면, 앞으로는 이제 재생, 어떻게 하면 재생을 해서 제품에 대한 재생을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프로세스가 프로덕션 시스템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있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프로덕션 엔지니어라는 이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두 개를 이제 합쳐가지고 하나의 프로세스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설계가 된 제품을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최종으로 만들 것인가를 연결해 주는 그런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사실 설계된 내용을 현장으로 보내면 현장에서는 고정화된 라인을 통해서 제품을 제작을 했는데, 미래 제조는 이제 고정화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보면 자동차 생산 라인을 보게 되면 양쪽으로 로봇이 이렇게 줄을 맞춰 서가지고 중간에 제품이 흘러가면서 고정된 위치에 로봇이 정해진 작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래 제조에서는 이제는
제품도 움직이고 자재도 움직이고 설비도 움직인다. 그렇게 어떤 그런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개념이 AF라는 개념이고요. 또 다른 하나의 그 프로세스가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입니다. 그 사선으로 올라가는 프로세스인데요. 거기 보시면 눈여겨볼 어플리케이션이 두 개가 보입니다. OCP라는 것과 SAL이라는 게 보이게 되는데 OCP는 고객이 오더를 냈을 때 오더에 따른 생산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그 SAL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일 아랫단에 원자재로부터 외부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공장에서 AF라는 그 상태에서 생산을 할 때 로지스틱스 자체도 굉장히 주변 환경이 변화가 됐을 때 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체하는 그러한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우측에 보이는 그 화살표 두 개가 이제 서비스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가장 이제 큰 관점이 그 밸류 베이스드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내용이 미래 제조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그 네 가지의 프로세스와 아홉 개의 어플리케이션 시나리오를 가지고 잘 설명한 독일에서 설명한 그 내용이 되겠고요. 자세한 거는 그 자료가 잘, 그 인터넷에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좌측 하단에 보면 궁극적으로 그래서 미래 제조라는 거는 모든 기업들이 연결이 되고 모든 산업들이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미래 제조를 바라보는 독일의 어떤 엔드 이미지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보셨던 그런 이미지를 그나마 하나의 그 시나리오로 설명해 주는 컨셉이 지희가 얘기하고 있는 그 디지털 스레드라는 컨셉입니다. 보시면 제일 좌측의 어떤 이미지가 엔진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설계 조직이 협업을 하면서 설계하는 그러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설계된 내용을 오른쪽에 보시면 프로덕션이라는 생산단이 있습니다. 이 생산에 설비의 그 생산을 하기 위한 어떤 설비 정보들 그리고 제품에 대한 그 설계 정보들을 보내서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컨셉이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생산이 된 제품이 고객한테 인도가 돼서 오른쪽 끝에 보시면 필드 앤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고객이 이제 저러한 제품을 썼을 때 발생된 모든 데이터를 받아서 실시간 분석을 통해서 설계라든지 생산에 반영하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어떤 루프를 이루는 그래서 디지털 스레드라는 컨셉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내용들은 이제 뭐 독일이 생각하는 디지털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의 엔드 이미지 그리고 이제 그러한 컨셉에서 GE가 생각했던 하나의 개념 을 말씀드렸다면 지금 이제 보시는 이 내용은 제가 실제 그 두산 중공업에서 근무를 하면서 설계 영역에서 동시 설계를 그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레퍼런스 그 자료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안에 보게 되면 핵심적으로 기능이 이제 다섯 가지의 어떤 기능이 있는데요. 중앙에 이제 엔지니어링 포탈이라고 있습니다. 설계자가 들어갔을 때 자기가 해야 될 설계 산출물들을 볼 수가 있고요. 계획 대비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으로 내가 아침에 출근을 해서 PC를 켰을 때 해야 될 일들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엔지니어링 포탈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크플로우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설계에서 어떤 산출물을 내려고 하게 되면 내가 속한 조직에서도 순서대로 일해야 되는 프로시저가 있고요. 그걸 이제 저희들이 액티비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액티비티를 하기 위해서 앞부서에서 선행 프로세스에서 어떤 필요한 정보들을 받아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두산 중공업만 하더라도 설계 조직이 뭐 3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서울에도 있고 창원에도 있고 뭐 인도에도 있고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설계를 하게 되는데 앞단에 지금 설계가 어떻게 진척이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WMS라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받아야 될 설계 내용들이 앞단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도면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엔지니어링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되면 각 디스플린별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관련되는 데이터를 엔지니어링 데이터베이스에 넣어서 유사한것끼리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것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하나이가 발전소를 만들기 위해서 구조 데이터, 전기 데이터, 그 다음에 토목 데이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이제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모여진 데이터들을, 관련되는 데이터를 인티그레이션해서 새로운 어떤 아웃풋을 낼 수 있도록 엔지니어링 데이터베이스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3D 베이스로 해서 동시 설계를 하는 그런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 좌측의 어떤 이미지가 서울에서 여러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중앙에 있는 그 설계 데이터를 내서 인도에 있는 뉴델리에 있는 작업자, 그리고 창원에 있는 작업자, 또 다른 부서와 이렇게 협업을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뭐 간섭 체크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고, 어디서 간섭이 발생했는지 내역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생성된 데이터를 외부로 이렇게 보내고 거기에 대한 변경 관리를 할 수가 있고 인터페이스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에서 지금 이제 설명드린 내용, 왜 그러면 저러한 내용들이 쉽지 않은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보시는 화면은 제가 이제 실제 그 현장에서 발생하는 빅데이터들을 모아서 PLM이라든지 MS, ERP에 연계해가지고 이걸 활용하기 위한 어떤 과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빅데이터를 이용을 할 때 현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디지털화하고 이거를 이제 연결해서 스마트화한다는 컨셉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서 그 이러한 빅데이터 또는 AI 과제를 할 때 크게 품질 불량 해소, 그 다음에 에너지 절감, 그 다음에 그 작업 효율의 향상, 여러 가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과제를 수행을 해 봤는데 굉장히 그 쉽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그 생산에 있는 설비에 우리가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센서를 붙일 때 여러 가지 이제 그 디바이스들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IIoT 그 센서를 붙이고 이거를 중앙에 이제 하둡이라는 데이터베이스로 끌고 오기까지 통신도 여러 가지 종류의 통신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는 그 이런 기업들이 실제 이제 제가 이렇게 컨택을 하고 저기 어떤 그 이밸류에이션을 했던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막상 이제 해보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고요. 앞단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 현장에서 발생한 어떤 그 설비들, 대형 설비에다가 IIoT 센서를 붙여가지고 데이터가 축적되기까지는 통상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6개월 돼서 원하는 데이터 분석값이 나왔는지 이제 확인을 해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이유가 데이터를 그 모을 때 아주 중요한 그 데이터가 빠졌다든지, 그러면 이제 또 다른 6개월이 걸리는 겁니다. 그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다시 또 센서를 달고 수집을 하고 축적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이제 금방금방 그 시간들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빅데이터 추진을 하거나 분석을 해가지고는 어떤 그 제대로 일이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게 뭘까? 제가 첫 번째 그 주제에서 미래 제조에 대한 그 엔드 이미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단언코 제 경험상 제가 만약에 판단한다 그러면 그러한 미래의 엔드 이미지가 과연 언제 구현이 될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감히 얘기한다면 앞으로 글쎄요 10년 안에는 저는 뭐 힘들지 않겠나 봐지고요.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할 때 저희들이 그 수준을 5개로 구분합니다. 기초 2단계, 중간 1, 2,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고도한데요. 우리나라 그 대기업들은 대부분 중간 1, 그리고 굉장히 그 베스트 프랙티스로
삼을 만한 기업들은 중간 2 정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간 2에서 마지막 단계 고도화까지 가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기초 1단계에서 중간 2 단계까지 올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 그러한 기간,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 이유는 아까 그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느 하나의 기업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다른 기업들까지 전반적으로 다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드린 내용은 뭐냐면 제조기업에서 그러면 당장 어떻게 해야 되냐. PLM의 이미지 데이터라든지 메타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AI 솔루션들을 활용을 해서 당장 뭔가 가치 있는 거를 할 수 있는 건 없냐. 거기 이제 포커스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드릴 내용은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요.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PLM을 할때 제일 처음에 이제 부딪히는 이유가 난관이 뭐냐면 기준 데이터를 만드는데 굉장히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기준 데이터를 만들 때 저희들이 그 AI를 활용을 하게 되면 기준 데이터를 만들면서 들어가는 그 많은 노력들이 굉장히 세이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얘가 여기 보시는 그 이미지 90도 그 엘보에 대한 기존의 설계 작업자들이 이렇게 쓰는 그 명칭들이 이렇게 뭐 수십 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슬라이드에 따르면 35개의 아이템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실제 이제 이걸 표준화하게 되면 7~8개로 표준화가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컨셉은 뭐냐면 설계자들은 앞으로도 설계를 할 때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35개가 됐든 40개가 됐든 그렇게 해라는 겁니다. 자유롭게. 그러면 그 이제 밑에서 AI가 오른쪽에 보시는 표준 아이템으로 변환을 해서 사실은 작업자는 이렇게 변환된 표준 아이템을 알 필요도 없는 거죠. 그건 AI가 알아서 해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한 그 사례를 보여드리면 지금 이제 요 사례는 뭐냐면 기준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제조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회의체 중에 하나가 S&OP 회의입니다. S&OP 회의체에서는 아시다시피 어떤 그 컴포넌트에 대해서 로트 크기가 있고 구매 리드 타임이 있고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한 소요량이 있고 그 소요량을 가지고 예정 입고량과 재고를 계산을 해서 순소요량을 뽑아내고 순소요량을 가지고 아까 보셨던 리드타임이나 그 MOQ를 이용을 해서 발주를 하는 그 MRP를 돌리는 로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요 시연을 잠깐 보여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요게 이제 그 S&OP를 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한 데이터들의 형식이 다양하게 있고 거기에는 이제 기준 데이터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는 거는 지금 영업에서 필요로 하는 소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 빠져나오고 영업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R로 이 프로그램을 이제 짠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뭐 넘어갔지만 아까 보신 것처럼 다양한 영업 부서, 그다음에 자재가 관리하는 재고 데이터들, 그다음에 생산에서 생산 데이터들, 그다음에 재무에서 하는 그 매출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들을 다양한 형태로 자유롭게 해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R에서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데이터를 정비를 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화면이 적어서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게 이제 MRP를 돌리는 겁니다. R을 통해서 R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MRP를 돌리게 되면 그 중간점이 이렇게 빨간 아이콘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MRP 아까 같은 로직으로 프로그램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건 시간이 꽤 걸리는 겁니다. 저기 이제 빨간 아이콘이 이제 그 프로그램이 다 이제 끝나게 되면 우측 상단에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계산된 데이터들이 새롭게 이제 생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측 상단에 생성이 되고 금방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그렇게 해서 분석 결과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분석이 되면 아까 그 MRP 로직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각
저기 그 품목별로 해서 소요량이라든지 구매가 필요한 양들을 계산해 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AI를 활용을 해가지고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설계에서 실제 엔지니어들은 기준 데이터에 대한 우리가 이제 기준 데이터를 만들었다라는 건 설계자 그 기준을 지켜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제 일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같이 이제 그런 것이 PLM 데이터와 AI를 활용을 해서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다 한다면 요거는 두 번째 케이스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그좀 진전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프로세스와 프로세스를 연결해 주는 거죠. 여기 이제 P2C라는 게 있는데요. P2C는 그 오더 투 캐시와 그다음에 프로큐어 투 페이라는 그 프로세스 두 개를 그 병합한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잠깐 뭐 핵심만 말씀드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조직에서 이렇게 다양한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그 인벤토리 쪽에 이제 데이터입니다. 여기도 이제 스큐라는 기준 데이터가 있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칼럼으로 이제 관리를 하게 되고 두 번째 거는 구매 데이터입니다. 구매 데이터도 기준 데이터를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고 세 번째는 생산 쪽에 이제 데이터들이 되겠습니다. 뭐 생산 쪽 데이터를 잠깐 볼까요? 생산 쪽 데이터를 보게 되면 생산 부서에서 이제 관리하는 데이터들은 또 이렇게 맞게끔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이제 매일매일 생산하는 데이터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우측 하단에 보시면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장에서 자재 쪽에서 갖고 있는 재고 데이터, 그다음에 실제 그 구매 데이터, 제품에 대한 재고, 그리고 생산 데이터, 조금 전에 보셨던 이런 생산 데이터, 그래서 판매와 연결이 되고, 그래서 남아있는 장부 재고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각 부서가 관리하는 이런 데이터들을 AI를 활용해서 연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세 번째가 이제 좀더 이제 진행이 좀 진보된 어떤 컨셉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뭐냐면 어떤 항공사의 5년간의 어떤 탑승객들을 집계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어떤 항공사에서 그런데 이 데이터를 그냥 그 회기 분석을 하게 되면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 개수가 보시면 0.36 해가지고 이 회기가 설명력이 한 37%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계절 지수를 갖는 데이터라고 제가 안다면 계절 지수를 적용을 하게 되면 계절 지수를 적용을 했을 때 회기 분석을 하게 되면 이 결정 개수가 79.6 해가지고 훨씬 더 이게 이제 개선된 그 데이터를 알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이거를 한번 해보니까요. 이거를 만약에 딥러닝을 이용을 해갖고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이런 컨셉을 딥러닝을 하기 위해서 뭐 플랫폼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어떤 그, 뭐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되고 하는데 굳이 그러지 않더라도 코랩이라는 어떤 그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환경이었습니다. 그 코랩 환경에서 딥러닝 프로그램을 이런 정도의 그 수준이라 그러면 쉽게 그 짜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딥러닝을 했을 때그 결과치는 훨씬 더 나은 지금 요그 우리가 딥러닝의 이제 장점은 뭐냐면 저는 데이터가 있을 때 이게 이제 계절 지수가 필요한 데이터인지 아닌지 제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딥러닝의 학습을 통해 가지고 개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또 예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PLM 데이터든 또는 AI 그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든 활용을 해서 실제 로봇과 연결을 해가지고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시는 건 이제 파이썬으로 짠그 프로그램인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아나콘다를 씁니다. 아나콘다에 보면 파이썬을 쓸수 있는 이런 그 앱이 있고요. 그 파이썬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해서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이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측에 하단을 보면 이게 이제 뭐냐면은 파이썬을 이용을 해가지고 진공청소기와 같은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얘가 이제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하얀선이 지나간 청소를 한 자리고 이렇게 이제 회색으로 있는 부분이 빈 자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 딥러닝의 강화학습 프로그램을 애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화학습을 줘서 한번 지나간 자리를 지나가지 않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이 회색을 칠할 수 있는 거를 보상 그 팩터로 해가지고 줬을 때에 우리가 우수한 그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다는 그런 컨셉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미래 아까 제가 이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뭐냐면 당장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이라든지 AI 기술을 이용해서 바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그 실제적인 어떤 사례를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실제로 그 미래 저주를 위한 AI라든지 디지털 기술들 사례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쭉 보면 어떤 거는 성공을 했고 어떤 경우는 그 실패를 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슬라이드의 가장 우측 상단에 보면 자기가 키우는 그 반려견에 어떤 그 디바이스를 설치를 해가지고 이 반려견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우리가 아는 언어로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그 솔루션이 처음에 발표가 됐을 때 CNN을 통해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는데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보여준 이그 장표에 보시면 어떤 경우는 성공을 했고 어떤 경우는 실패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성공을 이제 하려 그러면 어떤 컨셉으로 적용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했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엔드 이미지는 너무나도 멀리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현재 수준에서 바로 갈수 있는 또 기술도 우리에 가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선하고자 하는 어떤 그 핵심 과제라든지 이슈를 잘 그렇게 정의하는, 문제 정의하는 것이 굉장히 그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밑에 하단에 이제 그 주소가 나와 있으니까 거기 보시면 어떻게 그거를 유저 케이스로 이렇게 이미지화하고 빠르게 파일럿으로 검증할 것인가 하는 그 개념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보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마지막에 이제 보이는 게 이전에 그 양계장에서 닭을 일정한 그 크기가 되면 이제 출하를 하게 되는데 좌측 그 이미지에 보시면 일일이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달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열화상 카메라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이그 영상이 빅데이터와 어떤 그 AI를 가장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좀 이미지가 될것 같은데요. 이제 볼 베어링이 그냥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그 데모 비디오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볼베링이 이제 그 하늘로부터 이렇게 쭉 떨어지면 그 순간적으로, 컴팩트 비전에서 그 내용을 보고 사이즈를 구분하고 그 밑에 있는 로봇에서 분류를 해내는 그런 그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빅데이터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식을 하고 실질적으로 로봇을 제어하는 내용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